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섬 바로 앞에 있는 넙댁이라는 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들물이 시작됐고요. 이 넙댁이라는 포인트는 뻗어진 저 먼 바다로 계속적으로 수중 짬이 있습니다. 이 짬이라는 게 수중 열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중 열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면 물고기들이 추위 활동, 그러니까 먹이를 먹고 다시 숨었다가 다시 또 먹이를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위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추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넙대기 뿐만 아니라 항상 포인트 선정을 하실 때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저기 멀리 보이시는 것처럼 작은 길이나 동그란 쟁반녀들 또는 조류가 복잡하게 형성되는 곳은 대부분 수중에 바위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조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초들물이 시작됐는데 지금 제 찌 던지는 곳, 제 찌를 던지는 곳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점 밀려갑니다. 근데 저기 멀리 보이시면 커다란 와류가 보일 거예요. 저렇게 보이는 것이 다 수중에 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느 포인트에 내려서 여러 번 출조를 가다 보면 수중 지형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단한 노하우가 아니라 바다 표면을 보고 있다가 표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류가 살짝 죽으면서 엿잠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잠시 후 물이 살아나게 되면 또 중간중간에 엿잠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바다 낚시는 조류가 흐르는 곳에, 수중 지형이 복잡한 곳에, 수중지형에 복잡한 그 골짜기에 흘러가는 조류에 내 채비를 태우면 여지없이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조사님이 보시면 앞에다가 집어를 하고 있거든요. 조류가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잡어인 자리돔이라든가 용치 놀래기들이 이렇게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잡어를 앞에다 이렇게 묶어두고요. 앞에 한 5, 6m에다 교육을 자꾸 시켜가지고 묶어두고 저희는 그 수중 엿잠을 넘겨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시나요? 아까는 없었던 동그란 저 원형의 그 거울처럼 표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류가 가는데 저 동그란 원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게 돼요. 한마디로 물속에 있는 속조류는요 한 방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조류의 방향이 왼쪽에 이렇게 봐보시면 저쪽에 또 여가 있잖아요. 이렇게 골창, 여와 여 사이에 있는 골창에서 낚시를 할 적에는 수시로 조류가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조류를 반드시 확인할 줄 아셔야 아무래도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역끝발이 쪽에 저 멀리 있는 쪽에 지금 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쟁반처럼 동그랬던 그 엿잠은 또 없어졌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조류는 지금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중녀가 복잡한 곳에서는요 조류가 이쪽으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류를 태우기만 하면 입질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조류가 중간에 계속 와류 또는 합수가 되면서 너울너울되고 조류가 이쪽으로 제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앞쪽에다가 잡어가 옆에 있는 조사님이 계속 앞에다가 품질을 했기 때문에 잡어가 그쪽에 몰려 있어서 저는 자리돔을 피해서 반대쪽에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허를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류가 잘 가죠. 그러면 품질은 조류가 하는 앞방향 쪽에다 이렇게 던져줘야 결국은 합수가 되거든요. 자, 제 찌는 지금 한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밑밥 띠는 제가 뒤에다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빠른 속도로 동조를 시키면서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정도
지금 정도에 딱 동조가 됐거든요. 입질이 와야 이제 딱 제가 말이 씨가 맥히는 건데 지금 이제 동조가 됐는데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 줄 풀리시는 거 보면 겉조류는 오락가락하고 왔습니다. 아, 좋다. 이게 여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와,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오우. 어이구. 와. 먹자. 먹자, 얘는 먹자. 아, 얘도 괜찮네요. 예, 단수했습니다. 정확하게 입질 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조가 되고, 골창에 들어가서 줄이 빠져나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입질이 옵니다. 아우, 사이즈 좋네요, 이것도. 예, 일병입니다. 예, 일병이네. 예. 아우, 싱싱하다. 진짜.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사님. 아, 좋네. 이 정도 돼야죠. 아, 좋다. 중반 넘어갑니다. 예, 아, 좋다. 이쁘게 생겼네. 자, 다시 한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류를 수시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조가를 올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CR이 좀 좋은 이런 뱅에돔들은요, 수준 골창에 박혀 있기 때문에 속조류를 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나중에 뭐 칠판에서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최대한 한번 설명을 또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한 30 중후반 되는 이런 큰 뱅에돔을 잡게 되면 목줄이 다 이렇게 해지게 됩니다. 일반 뱅에돔은 육모라고 해서 긴 꼬리에 비해서 딱딱하게 끊는, 보고처럼 끊는 이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 되는 이렇게 얇은 목줄을 걸다 보면 한 번씩 끊어주고 바늘을 무조건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 있어요. 사용하신 바늘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수기 통에다가, 납통에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바늘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버리거나 또는 뭐 간단하게 체험 낚시할 때는 지장이 없거든요. 쓰시면 되고. 지금 목줄 이렇게 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목줄이 경화가 됩니다. 불투명하게. 그래서 이러면 뱅에돔이 안 뭡니다.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셔야 돼요. 또 제가 사용하는 바늘은 오늘은 테크노굴의 5호, 6호 그리고 아와세차 다메지나라는 이 바늘을 쓰는데, 아와세차 다메지나라는 이 바늘은요, 어떨 때 쓰는 바늘이냐면 얇은 목줄로 큰 CR의 긴 꼬리 뱅에돔을 잡는 용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늘은 미늘이 없습니다. 미늘이 없고 많이 휘었죠. 이 텐션을 늦춰버리면 빠지기는 하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 제가 이 바늘을 왜 바꿨냐면 테크노 굴에 5호 바늘을 쓰다가 고기를 잡기는 했지만 지금 조류가 그 사이에 벌써 더 살아났습니다. 저쪽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살아났죠.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저 밀려들은 조류 앞에서 여에서 쳐내려오는 반탄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본류, 이 세 개 갑수가 되면서 저렇게 넓은 조경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조경지역은 두 조류가 만나는 지역을 조경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저처럼 내가 지금 낚시를 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떤 조류가 발생을 하고 현재 조경지역은 어디에 형성이 되고 바로 다음에 채비할 적에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 아와세차 다메지나를 했냐면 조류가 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일반 뱅에돔이고요, 조류가 살기 때문에 긴꼬리 뱅에돔, 대형 긴꼬리 뱅에돔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줄은 1.5밖에 안 돼서 1.5에 아와세차 다메지나라는 이 바늘을 해서 혹시라도 긴꼬리 뱅에돔, 조금 전에 1시간 전쯤에 같이 오신 조사님이 긴꼬리 뱅에돔 한 40 중반 되는 거를 랜딩을 하다가 떨궜어요. 목줄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그때 이런 아와세차 다메지나를 했으면
입술에 걸려서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오늘 백예돔이 활성도 굉장히 좋아졌구나 확인도 했고, 조류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중이 좀 나가거든요, 무게가. 그래서 조류가 빨라지니까 이 바늘만 바꿔주면서도 그 조류를 채비가 정렬이 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변칙 방법 한번 썼었잖아요. 지금은 아까 썼던 그대로 수중 골창으로 빨려 들어가게 할 거고요. 왼쪽으로 5m만 지나가면, 찌가 지나가면 그 수중 역 쪽으로 속조를 타고 지나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동조를 시켜놨고요. 원줄 다시 풀어줄 거고요. 아마 입질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보자고요. 자, 골창에 정확하게 넣었거든요, 지금. 이 합사가 P라인이 좋긴 한데 이런 단점은 있어요. 줄이 출출출 좀 풀려야 되는데. 입질 구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났어요. 이렇게 낚시를 오래 하시다 보면 어느 구간이 입질 구간이다 라는 게 거의 정확하게 판별이 돼요. 와류 오른쪽에 생기는 지금 너울너울거리죠. 저 와류에 지금 말려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직은 와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와류 밑에서 조금 텐션을, 지금처럼 이런 와류에는 이렇게 원줄을 잡고 텐션을 주고 채비가 너무 뜨지 않게 또는 말려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조금 기다려 봤다가, 이럴 때 또 확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기다려 봤다가 입질이 없으면 이렇게 회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그 이 목줄로 한 네 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끊어내고 하다 보니까 목줄이 좀 짧아져서 원줄 위에다가 조수기를 좀 올려서 목줄을 조금 길게 했고요. 봉돌도 너무 거리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로 올리고 다시 한번 채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입질을 못 받는 이유가 이 채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 조류를 파악해서 채비를 바꾸는 것도 굉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채비를 바꿈으로 인해서 또 입질이 딱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바로 또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조류가 점점 살아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고집을 하고 몇 번 더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찌가 왼쪽에서 오른쪽 거의 뭐 한 몇 시 방향, 3시 방향으로 지금 합수가 되고 있고요. 제가 품질은 인근에다가 그냥 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쪽에 와류가 발생을 해서 찌가 점점 잠기면서 속조를 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근처에 때려도 그대로 말려 들어가서 같이 동조가 일어납니다. 지금 거의 이제 합수됐어요. 지금 와류가 세지면서 찌가 와류를 벗어나서 위로 붕 떴거든요, 방금 전에. 그래서 납을 좀 더 달아주거나 요 구간을 만약에 그냥 지나버리면 그 입질 구간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고 만약 입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채비를 좀 더 무겁게 되거나 또 다른 조류를 태울 생각이에요. 이렇듯이 백예돔 낚시는 수시로 내가 어느 조류를 태울 것인가, 내 품질이, 내 밑밥을 던지는 곳이 어떤 조류를 타고 나와 동조가 될 것인가, 나의 채비와 항상 계산하셔야 됩니다. 지금 와류가 세지다 보니까 속조를 타지 못하고 와류에 못 이겨서 잠겼다가 붕 떠서 지금 그냥 수직선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의외로 와류에서 고기를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와류가 소용돌이 그 조류인데 이 소용돌이가 되면 아무리 봉돌을 달아도 이 채비가 불특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입질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낚시는 과학이다 채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비는 항상 원줄이 살짝 수면을 잠기다가 45도 각도가 목줄하고 바늘이 나올 때 물고기가 사각지대가 생겨서 확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입질을. 근데 지금은 사각지대가 안 생기거든요, 와류가. 지금 앞에 한번 조류 봐보세요. 지금 얼마 사이에 앞에 와류가 그냥 넓게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지금 봐보세요. 뭐 몇 분 사이에 그냥 이렇게 조류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조류를 찾아야 됩니다. 또 찌도 봉돌도 잘 감안하셔야 되고요. 저는 계속 바꿀 수는 없고 계속 머리 쓰기도 좀 머리 아프니까 저 멀리
저 멀리 보이는 합수 지점 인근에다 해서 합수 지점 라인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지류를 한번 노려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도 입질을 한 두 번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제가 바늘을 무겁게 바꾼 거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질이 오다 끊어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낚시를 할 때 항상 의문을 가지면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특히나 그날 생각대로 고기가 잘 안 나오거나 조각 안 좋을 적에는 그냥 무조건 수온이나 뭐 지진이 났겠다 이렇게 탓하지 않고 항상 의문점을 갖고 다음에 같은 포인트에 꼭 내려가지고 그 의문을 풀려야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의문을 낚시를 하시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낚시가 금방금방 발전하는데요. 그냥 뭐 오늘은 조가가 뭐 수온이 낮아서 조가가 안 좋겠지 또는 뭐 물고기의 활성도가 그냥 낮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낚시가 발전이 안 됩니다. 발전이 특히나 다들 뭐 여유를 즐기고 힐링하러 낚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낚시 한번 와보세요. 전쟁터입니다. 남들은 옆에서 잡는데 나는 조가가 안 좋으면 기분 좋게 왔다가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은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낚시를 하시면 참 좋겠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아까 말씀했던 그 속조류를 건너뛰어서 아예 와류를 건너뛰어서 속조류도 건너뛰어서 앞으로 그냥 곧장 한번 흘려볼 거예요. 지금 제가 합사줄 연두색줄 합사줄을 쓰다 보니까 아주 잘 보이죠. 지금 일자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조를 한번 태워볼 텐데 만약에 이 조류도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한 번 정도만 더 해보고 채비를 변경을 해줄 겁니다. 지금 채비가 좀 많이 뜨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살이 세지면 와류가 강해질 것이고 와류라는 게 소용돌이처럼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그 주변은 다시 밀어 올립니다. 지금 채비가 밑에 책수를 하지 못하고 주변 와류로 인해서 다시 채비가 붕 떠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기가 활성도가 갑자기 죽었어요. 잡어도 사라졌지만 뱅에돔도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채비가 붕 떴죠 지금처럼. 왜냐하면 이게 03번째입니다. 03번은 3제로와 2제로의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크릴만큼은 안 내려도 2제로보다는 훨씬 빠르게 가라앉는 03번째거든요. 근데 거기다 납까지 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봉돌까지 달았는데도 이렇게 쥐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와류가 계속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포인트는. 그래서 이 쥐가 불량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엿잠들이 많기 때문에 소용돌이 중간에는 침강을 하지만 그 주변은 다시 밀어 올리는 이런 조류가 와류이기 때문에 지금 와류 발생으로 인해서 쥐가 붕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와류 쪽에 던져도 똑같이 채비가 붕 뜰 것이고 여기에 납을 더 달거나 하면 오히려 채비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바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조류가 세지고 있으니까 그 조류를 태워서 아까 전에 잡았던 방금 전에 그 손맛을 봤던 고 수증료로 한번 집어넣어 보고 채비를 한번 회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12시 방향으로 찌를 착수시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 밑밥은 찌의 왼쪽 그러니까 한 8시 방향으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8시 방향으로 던져야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말리는 조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그 촬영하시는 감독님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 밑밥 뒤가 그대로 지금 말려 들어가죠. 저렇게 지금 하울링 하네요. 바로 옆에 좀만 잠기면 입질을 받을 것 같은데 아 와류가 세지니까 지금 뜨고 있어요. 채비가 입질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채비는 잘 들어갔는데 요 구간에서 입질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딱 요 구간 입질이 와야 되는데 채비가 너무 뜹니다. 지금 다음에는 제가 채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요 이제 구간에 들어왔어요. 왔네. 아유 너무 서둘렀네요. 요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 제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지 몰랐죠. 알고 있어요. 하여튼간 머리가 좀 복잡하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줄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짧잖아요. 직결 부분에서
그래서 카본이기 때문에 이게 카본이잖아요. 밑에는 비중이 1.6에서 한 7 정도 사이 되는데 이 카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채비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줄을 제가 요거에 한 거의 2배, 전 한 5m까지도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똑같이 지금처럼 아웃시 방향으로 던지고 똑같은 찌에 봉도를 달면 카본 무게 때문에 찌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낚시는 과학이다, 다섯 번째 방송 채비는 과학이다 편에 말씀을 드렸지만 채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줄로 누르는 방법, 목줄로 누르는 방법, 봉도를 다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왼쪽으로 넣어서 낚싯대를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씀 안 드렸네. 이렇게 합사다 보니까 이게 잡아. 목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목줄만 바꿔주면 또 입질이 옵니다. 희한하게도 지금 목줄 길이 때문에 입질이 안 오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바늘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조류는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청물은 아닌데 아침에는 정말 쿠로시오 해류 있잖아요. 시커먼 물이 들어와가지고 아 오늘 좀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물이 점점 청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청물이 맑은 물을 말하는데요. 낚시를 하다 보면 물 색깔이 바뀌잖아요. 물 색깔이. 그래서 물 색깔을 보면 낚시꾼들은 아 오늘 좀 수온이 어떻겠다 또는 낚시가 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청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수대가 들어오면서 물이 맑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물이 맑아지면 수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냉수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맑은 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조류가 수산하면서. 근데 냉수대가 들어오는 청물은 아무래도 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맑은 물이 들어올 때, 냉수대가 아닌 맑은 청물이 들어올 적에는 조과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물고기의 활성도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진다는 거죠. 잘 보이니까. 지금 청물이 절반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더 예민해지면 피곤해지거든요. 자,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